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또 태풍 왔잖아요. 네. 가을 태풍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남해안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둡긴 합니다. 어둡고 그런데 이제 이 가을 태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은 변하기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새 진짜 가을 같잖아요. 맞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글쎄요. 이 가을에 저희가 또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한번 모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참 정치권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참 소신껏 바른 이야기 해주실 분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군데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오늘도,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좀 주저하지 말고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는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법안 정치개혁에 관련된 좀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네. 또 해야 될 일이 또 많으니까요. 네. 이 정치인분들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상민 의원님은 후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그래야죠.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임무 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좀 핫한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소식이 지금 화제입니다. 근데 이 조문 취소 관련해서요. 뭐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뭐 외교 참사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고요. 뭐 이제 외교 나가서 수행하다 보면 뭐 기대했던 것만큼이라든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또 비판받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가는 목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장례식 또 조문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문을 가서 조문을 해야 되고 장례식 참여를 해야 되고 근데 조문을 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국가 원수들은 다 하고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서는 짚어봐야 되겠죠. 아, 좀 만약에 시간 때문에 뭐 교통 뭐 때문에 뭐 이렇다면 그런 거 다 예상하고 현지 대사관도 있고 공관도 있고 또 외교부의 직원들 공직자들도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미리 파견이 나가서 또 준비했을 때고 근데 국가원수가 나갔는데 그렇게 뭐 허술하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저래 뭐 최근에 이제 영빈관 뭐 건축 문제인데 뭐 그 예산도 누가 했냐를 잘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총리 자신도 자신은 뭐 신문 보고야 알았다 뭐 이런 답변을 대정부 답변에서 질문 답변에서 나올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에 좀 이상하다 뭐가 풀린 거 아닌가 뭐 제대로 지금 이게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은 좀 하시는 거죠. 그거의 하나의 야당으로서 비판인데 뭐 그거는 외교 참사다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 그 수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영부관 문제는 저희가 좀 이따가 질문을 하시고요. 일단 외교적인 문제가 어쨌든 발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교를 국내 정치의 어떤 그 공격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예.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 그렇고 야당이 또 야당일 때 똑같이 하여간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그 중국 가셨을 때 예. 혼밥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뭐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 좀 비난 소재로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번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정치인들, 예. 정당 정치 세력들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아니,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다만 이제 좀 외교적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예. 외교적 문제는 좀 나라의 체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봐도 못 본 채 할 때도 있고 좀 어쩌면 축소로 이렇게 해서 좀 할 수도 있는데도 막 그냥 신랄하게 하고 지나친 표현까지 쓰는 건 예. 나라 채통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를 촉발하게 된 원인 제공은 그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나 뭐 영국 대사관 이 관련 부분에서 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좀 꼼꼼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영빈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는 것 같아요. 철회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사실 영빈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빈관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영빈관의 건축 목록으로 막 약 900억 정도를 네. 거기에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저 대통령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영빈관 등은 정례의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잠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요. 근데 네. 갑자기 또 그 기존에 있던 청와대에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한 900억 무려 900억을 줘서 진단이니까 그러면 공론화를 거쳤어야죠. 뭐 정부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쓰려고 하니 워낙 낡았고 그러면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쓰자니 또 시민들한테 완전 개방했는데 또 일정 부분 쓸 때는 부분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영빈관을 건축하는 게 맞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어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을 쭉 넣고 저도 어제 총리께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신문 보고 예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설사 신문 보고 답변을 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예산안으로 포함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그 답변을 하셨어야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공론화가 좀 미흡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일단 철회하는데 야당이 항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물꼬를 이렇게 좀 잘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총리도 이 언론 통해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들도 잘 몰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알았으며 누가 하는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한 얘기. 예. 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에 그 1억이라도 어떤 예산을 집어넣으려면 정부 안으로 넣으려면 절차가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에서 꼼꼼히 아주 다 사무관들이 다 하고 사무관 서기관들이 실무적으로 다 하고 예산실장이 한 다음에 전체 차관에 의해 통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조정 끝나고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다 그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실 공직자들은 알았을 때고 그리고 주무부처의 기관인 영빈관과 관련된 거니까 대통령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수석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무비서관은 알았을 수는 알았겠죠. 있겠죠. 당연히 네. 그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러면 수석에 대해 자기들 직속 장관이니까 그 상관 저 수석한테는 보고했을 테고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알았을 테고요. 근데 지금 꿀먹은 머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뭐 누가 알았던 간에 이게 그 안에서 논의가 그 안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말이 그렇지 지금 900억의 예산을 넣을 정도면 총리가 몰랐다는 것도 그게 아니 900억이 그냥 애들 무슨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도 말씀했듯이 코로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 어려움 때문에 빈곤 뭐 불행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써야 될 돈 중에 900억이라는 돈을 건물 짓는데 쓰는 건데 당장 지금 급하냐 이 문제가 필요하더라도 급한 시설이냐라고 하는 데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논 없이 딱 900억이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 그리고 아무도 지금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아니 그건 왜 웃습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예. 이러한 지금 과정들이요. 맞아요. 지금 이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요. 그런 윤석열 발언들을 대통령 하고요. 탄핵이요? 네, 박찬대 최고가 최근에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한 시대로 돌아가라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임기를 뭐,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네, 그리고 고민정 최고도 정치적, 거들었고요. 예. 뭐 언사를 하는 것이고요. 전 국민의 투표에서 그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국민들한테 그 충격을 주는 일이고 네. 불행한 일인데 뭐 그거는 정치적 그 야당의 그 일부 의원의 정치적 표명이다라는 정도이고 뭐 당에서 그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네, 이게 사실 그때 이 대표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포 검찰 기소 나왔을 때 그 시점에 또 나온 발언이라서 민주당 쪽에서 맞불로 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맞불 성격도 있을 테고요. 네. 정치적으로 뭐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런 사법적 옥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저 윤석열 정부가 수사권이 작동이 돼가지고 발동이 돼서 야당 대표 나가서 야당의 옥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권이 어쨌든 오남용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 대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좀 본인은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근데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뭐 이런 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이 아주 다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플랜 B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어쨌든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 저 자신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줄곧 해왔지만 어쨌든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그 경선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 이분이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든 어쨌든 만약에 그런 사법적 어떤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경우에는 당으로서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 리스크로 인한 그것이 현실화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 솔직히 마음속에 다들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담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당대표니까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그 당대표가 뭐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그 안전 병력 활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겠다. 그냥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대선의 선거 기간 중에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 부분은 대선 기간 중에 생긴 문제이니까 당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나머지 무슨 여러 가지 뭐 성남FC 후원 문제라든가 변호사 대남 문제라든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건들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직접 연동을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해명하고 또 무고함을 밝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러나 일단 당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당대표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탄핵 또는 등등 여러 있지만 그것 또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당 소통 플랫폼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거 관해서는 어떠세요? 좀 개딸들의 창구가 될 수 있다. 그걸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가 사실은 잘 조화롭게 조합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교수님 전문가 다들 계시지만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은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협상과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직접 유권자 또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것도 일정 부분 보완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인 것이 됐을 경우에는 자칫 선정주의로 흐를 수 있거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또 어떤 수기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당원들의 뭐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직접 그들이 표출돼가지고 당의 의사를 그들이 전적인 의사에만 결정을 맡겼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은 이제 흔히들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힘 모든 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훨씬 몇백 배,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 개딸들, 우리 당의 아주 열성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으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이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한 수준의 표명이 되도록 해야지 막 무슨 무슨 게시판을 해가지고 그들이 의견으로 뒤범벅이 되고 그들이 의사가 지금 좌지우지 될 정도로 되면 네. 당은 민의와 동떨어지게 왜곡되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돼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딸들 또는 열성 지지자들 중심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물론 지금 5선 거의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법률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이 감사원법 이거 요새 이거 아주 심심찮게 얘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원 이 이른바 이 여당 쪽에서 이제 감사완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물론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 뭐 예를 들면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 승인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 또 일정 부분 그 준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여당이 야당, 야당이 여당 됐다고 입장이 바뀌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기본 입장이 뭐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늘 표현하는
그 카말레온 같은 당이구나. 뭐 어느 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내로남불당이라고도 하고 위선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 표면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하는 행태들이 도대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 뭐 자세에서는 일탈하고 벗어나고 저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하지? 뭐 이런 행태들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정무 정치적으로 감사원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마음대로 공깃돌로처럼 마구잡이 바꿔놓기 시작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칫 감사원의 지금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조차도 흔들어 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감사원에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것들을 한 번에 뭐 어떻게 바꿔보겠다든가 국회 승인을 받도록 어떻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또 묵어있는 논의도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의 지혜도 모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수혜 수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밀어붙인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실 때 감사원이 지금 또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수상하죠. 감사원이 역대 정부에서 늘 정권은 감사원, 다음에 검찰 또는 경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도 감사원이 사실은 사정기관은 그 무게만큼 또 엄중한 그 역할의 역할 기능 때문이라도 함부로 발동이 돼서는 좀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또는 막 마구제비로 막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런 점은 매우 수상하고 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뭐 그 임기가 있는 어떤 그 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를 물러나게 한 압박으로 감사원을 오랫동안 하고 또 그것도 뒤져서 별다른 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감사를 연기해가지고 실무자 감사를 막 옥죄는 식으로 하는 냄새가 농후하게 보이는 이런 행태들은 정말 그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은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겠지만 있는 제도를 손쉽게 바꾸는 것은 그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려다가 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에 대한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예.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당에서는 원래 그 아주 지난 대선 기간에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씨 그리고 이제 그 저 이재명 후보와 또 김혜경 씨 네. 우리 양쪽 해가지고 거의 뭐 부부 그냥 싸움 하듯이 이렇게. 그냥 엄청난 싸움을 벌였고 네. 당도 막 나서고 막 그랬는데 사실 대선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물론 일각의 주장은 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또는 검찰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속죄고 뭐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강해지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 당할 수만 없다. 그러면 대선에서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끝나버리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와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막 압수수색 막 여러 가지 기소 뭐 이런 등등을 하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당에서는
이것을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그리고 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이런 주장이 좀 사실은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선 뭐냐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온 게 없는데 뭐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사실은 엄청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게 조사도 직접 못했고 또 그 기소도 못했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특검한다 그러면 뭐 했냐 지난 정부 때 바로 직전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항변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아니 그 당시에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고 특히 그 독일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예. 뭐 사건 주작 조작의 뭐 혐의권은 들어봐도 좀 이상하고 그 공범 관련되는 사람들이 형사 기소도 되고 막 이런 그 또 관련 형사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소환 조사도 못 받고 서면 조사도 못 받고 이제 와서 뭐 서면 조사를 끝내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뭐 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재항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냐면 그 일각이 아니라 그 여당 쪽에서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게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그 이번에 영빈관 관련 의혹을 또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 거의 뭐 특검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구잡이 오남용하게 되면 발빨이 약해집니다. 특검이요. 예, 약도 뭐든. 계속 뭐 그 동일한 약을 먹으면 약발이 뭐 약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특검이 남발되면 국민도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게 의미를 두지를 않고 아, 그 저 특정 정파가 하는 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레토릭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또는 저기 뭐죠? 그 탄핵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신중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너무 마구잡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감성화됐거든요. 지금. 지금 감성화가 너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성화됐는데 이게 감성화된 정치판에서 이상민 의원님처럼 이성적인 말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빛나다는 거에 취해버리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가는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말씀 그럼요.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쉽지만 네. 자주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네. 오늘 네.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